정상혁 보훈군수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광복회 등은 친일 망언에 진정성 없는 변명만 하고 있다며 퇴진운동 강행을 거듭 밝혔습니다. 보훈 농축산물 불매운동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나라 뺏긴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열린 경술국 7 상기 행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외침 속에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퇴진 촉구 구호도 포함됐습니다. 오해라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는 정군수의 사과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쉽게 사과 한마디로 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헌배 만배 사죄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정말 각성을 해야죠. 그 이상이죠, 이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납득 못할 변명이라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찬동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기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군청 게시판에는 연일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군수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부터 일본의 충북 출장 쏟아 국민 봉기로 사퇴시키자는 등 대부분 군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보훈 농축산물을 불매하자는 글도 늘면서 애꿎은 군민 피해도 우려됩니다. 보훈 군민이란 게 창피했습니다. 부끄럽고 어디 사냐고 한다면 전 절대 보훈이라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요. 정군수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자체 조사를 벌여 대응하겠다는 입장. 내일은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보훈에서 열립니다.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삼선 정군수는 임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